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i.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Yeah, it's been a long time. 와우. Wow. 올마인 TV 최초로 선생님이 이제 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네. 오신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질문 드릴 거는 신점 관련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네. 신점이란 게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생년월일을 안 보고도 이걸 보는 게 가능하다. 네. 이런 게 신점 실제로 가능한지. 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점과 영점은 이 사람의 기운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손님이 오기 전에 기운을 받아서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신도님들이 전화 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이름이랄지 생년월일을 대지 않아도 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네요 하고 그게 대화 중에 가능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네. 뭐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사업이 괜찮 그 느낌으로 점을 본다. 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주파수가 네.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PD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주파수로 우리 PD님한테 맞추면 PD님이 만나온 그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한데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보통 전화 보러 갈 때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 이렇게 꼭 준비해서 가잖아요. 네. 다음은 주소까지. 근데 그런 걸 없이 전화 보면 좀 더 좀 부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을 100% 이름 없이 사주 없이 보는 건 아니에요. 아, 100명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점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하룻밤 전에 꿈으로 선몽받고 예몽받는 사람이 있고 또 오기 전에 그 지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앉으면 그 사람의 얼굴로 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영점 신점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름과 사주를 물어보죠. 네. 그러면 이제 쓰면서 우리가 그 생년월일 읊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감을 받고 영으로 보고 신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전화 점사도 보세요? 많이 보죠. 전화로는 목소리만으로는 이게 하기가 그러니까 보통의 전화 점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한 50-60%는 다 이름과 성함을 물어봐요. 아. 예. 왜냐면은 직접 보는 거 하고 또 전화로만 상담을 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과 성함과 이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신점으로 영점으로 보는 거죠. 아, 네. 그럼 목소리만으로도 네, 목소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 가지고 그러면은 뭐 심장이 아픈 손님이 온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환자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우리한테 이 할아버지 이 약주를 잡고 오신 할머니 할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얼만큼 안 좋고 그 정도까지는 다 봐드리죠. 그럼 오기 전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약 만한 거예요. 이름도 안 말하고 생년월일도 안 말하고 그 정도도 막 느껴지는 게 있겠죠. 그렇죠. 느껴지죠. 예를 들어 뭐 실연을 당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랑 노래 이런 걸 잘 안 들어요. 네. 근데 아침 내내 사랑 노래를 듣습니다. 아. 그러면 아 오늘 예약하신 분이 아침 손님이 분명히 이런 사연이 있을 것이다. 어떨 때는 이 노래 가사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어보죠, 가사를. 네. 아, 분명히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하면 이제 그, 만약 예약이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오시는 분에 우리가 딱 직감이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오시기 전에 벌써 우리한테 뭐 이 사람은 위가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아니면은 이 집의 조상에 이렇게 해서 안 좋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다. 라고 우리가 벌써 미리 점지하고 있죠. 하시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죠. 실령님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무릎맞이 오는 모든 분들에게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리게 해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드리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Thank you. You're welcome.